이스라엘은 유대법에 따라 화장이 금지돼 있어서 심각한 묘지 부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상당수가 예루살렘에 묻히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스라엘은 지하묘지를 건설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명영주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예루살렘에 고대 카타콤 형태를 본뜬 지하 공동묘지가 현대 기술을 사용해 건설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공동묘지인 하메누 호트산에 건설된 이 지하묘지는 50m 깊이에 총 길이 1.5km, 총 면적 578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터널을 파 2만 3천 개의 묘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이 중 8천 개의 묘가 있는 첫 번째 구역은 올해 말 운영을 시작하며 나머지 구역은 수년 내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This grave is the only place in the world where we are reviving burial in tunnels. Burial in tunnels were common in the first, second, and third century, and now in the 21st century, we're reviving for the first time burial in tunnels. 이스라엘은 유대법에 따라 화장을 금지하고 있기에 매장지 부족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에 20년 전부터는 대안으로 묘지를 빌딩 형태로 만들어 면적당 묘지 수를 이전보다 약 16배가량 늘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한 터널 회사에서 지하 묘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매장 협회 중 하나인 케일라 예루샬라임 협회는 이 아이디어를 받아들였고 5년 전 천억여 원을 들여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이 지하 묘지에는 여러 최신 기술이 사용됐습니다. 환기, 조명 등 모든 시설에 스마트 기술이 접목됐고 이름만 입력하면 묘지까지 가는 위치를 알려주는 GPS 기술도 사용됩니다. 이 프로젝트는 국제 터널 학회에서 주최하는 ITA Awards 2017에서 올해의 지하 공간 터널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This way of underground cemetery is something completely new in the whole world. In order to avoid losing open space on top, we want the space that we have on the ground to be used for living people, and the space underground will be used for deceased people because this is a space that will never be used for anything else.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는 매장 문화로 메시아가 올 때에 죽은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화장을 금합니다. 그리고 매년 망자를 기억하는 기도회와 모임이 문화 안에 있어 후손들은 무덤을 빈번하게 찾습니다. In the Jewish religion, we preserve the body completely. If your body is not here anymore, if you buried it in only the ashes, no place for soul to come back. But if you have your bones be together, the Messiah will bring the flesh on it and you can back to life. 지하 묘지 위에 지상 공간에는 공원과 박물관을 세워 슬픔과 애도가 아닌 위로와 평안이라는 새로운 장례 문화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CTS 뉴스 명영주입니다.